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엄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텃밭에서 고수익을 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이 변했죠, 많이. 누구는 만 평에서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누구는 10평에서도 1년에 1억을 법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듯이, 땅 넓다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살농사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 텃밭에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깨, 여러분들 대부분 야채를 키우죠. 자, 깨랑 여러분들 유사한 수국, 그 중에서도 차수국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깨를 심고, 누구는 차수국을 심고.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만약에 수국이라면 여러분들은 번식으로 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여러분들 15평 정도 되면은 만주도 들어갑니다. 묘목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에 그냥 5,000원 잡아도, 10,000원 잡아도 여러분들 금액이,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만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앞에 이거 다 해도 5만원도 안 돼요. 시골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퇴직금 까먹고 모아놓은 돈 쓰러 왔다, 내가 죽기 전에 돈 다 쓰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지만 귀농을 해서 내 노후 생활을 하겠다, 돈을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관념농법, 고정관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손톱 밑에 흙만 끼고 손에 풀물만 들어요, 여러분들. 자, 식물 세상입니다. 농촌에서 뭘 먹는 걸 해서 자꾸 팔려고 하지 마세요. 자, 특히나 한 가지보다 두 가지, 세 가지 기능이 있으면 더 낫겠죠. 감로차는 조선시대 승려들이 많이 마셔왔습니다. 자, 감로차 여러분들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설탕에 1000배 단맛이 있고, 그리고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사람의 몸을 맑게 한다 해서 이슬차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텃밭에서 무엇을 키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여러분들 즐기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법 제가 많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잘 키우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묘목 10개 팔면 여러분들 10만원입니다 사드세요. 이게 다 해도 여러분들 5만원 안 돼요. 자, 마을경제, 지역경제가 돌아야, 내수시장이 돌아야 발전을 하겠죠.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몇 집 안 돼도 텃밭이 10평이나 100평이나 만평이나 숫자만 다르지, 개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다 키워요. 서로가 나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품앗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국 만들어서 팔고, 또 주변에 나눠도 주고, 선물도 하시고, 마을의 할머니들한테 사드시면은 여러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 됩니다.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5만원씩 10만원씩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연결돼서 보이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차수국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텃밭에서 여러분들 농사를 하지 마시고 텃밭에서 즐기는 농사업,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농부가 되려고 퇴직금과 정부지원금, 대출금을 시골 땅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귀농을 하셔서, 귀산을 하셔서 사업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바뀐 트렌드,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른 그런 임업과 농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텃밭을 앞으로는 수익을 내는 공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엄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자, 우리 임업인들을 위해, 자, 올 봄부터 열심히 키워온 차수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방에 감초가 있듯 이제 우리 임업인들의 농원에는 차수국이 꼭 필요하다고 추천하겠습니다. 자, 일반 수국은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지만, 자, 우리 차수국 감초만큼 답니다. 여러분들, 달고나 저리 가랍니다. 자, 꽃은 나무 수국처럼 이렇게 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꽃도 보고, 자, 이 잎들, 잎을 말려서 여러분들 차로 드시면 엄청나게 진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단맛, 정말 건강하고 손님에게 대접해도 이야 이렇게 단맛이 있냐 할 정도로 진짜 꽃차 중에 꽃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수국을 농원에 이제 준비하시고, 자, 우리 임업인들은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죠. 자, 지금 환경오염 심각합니다. 우리 임업인들이 지구를 위해서 정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게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자, 훌륭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커피 그리고 일회용 용품이 아닌, 자, 소비자들이 또는 농원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자, 차수국 한 잔, 여러분들 뭐 효소, 어설픈 음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수국도 대접하고, 그리고 드셔본 분들이 자, 또 수국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자, 임업도 즐기시고 맛도 즐기는 그런 차수국을 여러분들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국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응용 방법 제가 여러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약방에는 감초, 임업인들에게는 나무수국.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진 임업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엄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차수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나무는 수국, 차수국 나무입니다. 잎을 차의 원료로 하죠. 이 잎을 말려서 만든 차가 바로 그 유명한 감로차입니다. 감로차. 여러분들, 감로차는 우리의 몸을 맑게 하고 당뇨 그리고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차죠. 자, 여러분들은 왜 꼭 관행농법 때문에 또 그냥 남들 하듯이, 자, 시골에서 전원주택, 우리 뭐 농가주택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텃밭 제발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기존에 잘하고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드세요. 그 키워봐야 여러분들 비료값, 거름값, 인건비, 농약값도 안 나옵니다. 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자라는 화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만 키우셔도
자, 하나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하나에서 일곱 개. 일곱 개도 만약에 길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곱하기 2, 4, 8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수국이기 때문에 우리 수국이 근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꽃도 보고 차도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작은 포트, 큰 포트 앞에다 작은 포트 놓으시고 차 수국을 증식하십시오. 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10개씩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큰 화분을 20개를 만들었다, 또는 뭐 10개를 만들었다. 자, 10개에 10개면 100개입니다. 여러분들 묘목 하나 만원 해도 100만원입니다. 현명한 노후생활, 전원생활, 그리고 귀농귀촌을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꽃을 키우고 가지, 오이. 그놈의 꽃은 안 하는 농가가 없어요. 안 하는 농가가. 자, 여러분들 차수국을 증식하셔서 10평, 15평에서도 충분히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차수국 묘목을 검색해 보세요. 기본이 3, 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국 증식, 그리고 우리 임업인들은 더욱더 많이 크게 키우셔서 감노차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